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사실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고 상황과 이익과 필요에 따라 사실이 되는 이른바 선택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갖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7월 26일 날 월요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김기현 씨는 자신의 SNS에서 김경수 대법원 확정 발견 결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으로 떠오르는 것이 많아서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오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교도소에 재수감됩니다. 진실의 일부이나마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의 댓글과 여론조작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큰 치욕입니다.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국민주권 도둑질입니다. 제 해설은 2017년도 5구 대선 당시의 댓글과 여론조작을 언급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왜 2020년 4.15 총선의 선거 조작을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다시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은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일명 경인성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경인선에 가자고 외쳤습니다. 드루킹이 전달한 이력서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가 자리가 흥정하듯이 오고 갔습니다. 김경수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김경수 구속은 꼬리 자르기일 뿐입니다. 선거 공작,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해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선거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들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2017년 대선의 선거 공작과 여론 조작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언급하면서도 왜 2020년도 총선의 선거 공작과 여론 조작을 언급하지 않는가? 대선 댓글 조작보다 훨씬 심대한 범죄 행위가 바로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왜 김기현 씨는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일까? 왜 국민의힘의 대부분 거의 전부 국회의원들은 침묵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택적 침묵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선택적 침묵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버티면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보신다면 오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역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권력에 의해서 은폐되어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몸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허익범 특검 활동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몸통을 찾아내어 법과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는 짓은 세월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서 김경수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을 보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보면서 이런 쓴소리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원내대표가 4.15 총선에 관해서는 그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사실은 사실이지 선택적 사실이어서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사실로 주장하고 어떤 것은 눈을 감는 것은 대단히 비겁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진실은 진실이지 선택적 진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수뇌부의 선택적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오판을
낳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22일 날 최고의원회의에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무엇이 동원되는가 하니까 바로 선택적 사실입니다. 김기현 씨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편향성과 불공성을 선도할 지휘사령탑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입니다. 바로 조혜주의 사표가. 조혜주 상임위원은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납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새 상임위원을 임명하기까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미리 교체한 것으로 봅니다. 조혜주 자리에 새 인물이 임명되면 그 사람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이어지는 2024년도 총선까지 자신의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편파적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꼼수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씨는 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올해 12월 선거관리위원회 대규모 정기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새 상임위원 지휘하에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물을 노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김기현 씨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표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주장한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혜주 상임위원 사태에 훨씬 더 심대하고 중요한 이유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솔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본래 그렇고 그런 것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속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슬쩍 그냥 제외하고 다른 중요한 이유를 둘러대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보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가지 결정적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그런 김기현 씨는 어쩌면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은폐함으로써 여당에게 공조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당에게 협력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당에게 부역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부정선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를 본 당사자가 어떻게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그렇게 무관심한지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그렇게 뻔한 거짓말, 즉 선택적 사실을 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을 나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표에 더 크고 신대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꼬리 자르기의 일환으로 조혜주의 아주 사표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다수 천하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물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유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 이후에 엄청난 정금물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정말 공당으로서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주 상임위원 사임에 대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을 읽고 한 독자가 남긴 의견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M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작년 4.15 총선 부정조작 선거의 빼박 증거들이 나오고 그것을 대법원이 감정하려고 하고 검찰이 배춧잎 투표지 수사를 시작하니 미리 해외 도피라도 하려는 것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맥락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별 이상한 표가 다 나왔는데 왜 아직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애써 강변하려는 것입니까? 진짜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모 씨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 강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뻥긋 못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간 더민당원 이모씨 이렇게 사람들은 다 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더 놀라운 것은 김기현 씨가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선택적으로 2017년 대선 부정 문제는 거론을 하면서도 2022년 단 1년 전에 본인이 당선됐던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토록 무관심하고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그런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1야당의 그런 이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야당의 원내대표는 잘 알고 앞으로 좀 더 수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뭐가 많이 나와야 제대로 야당에게서 4.15 총선의 선거 무결성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참 세상에 많고 단체나 정당 구실 못하는 그런 정당들이 참 많다는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